아버지가 어디서 오셨습니까? 황영도에서 왔습니다. 예, 그래, 자기 성함은 어떻게 되십니까? 조진웅. 그래, 그 전에 뭐 하십니까? 우리 아버지가요. 아니, 자기는 무슨 일을 네, 하셨습니까? 노동일 하고 있습니다. 그, 아, 노동일 하기 전에 직업이 없었습니까? 아, 직업이 있었어요. 무슨 직업이 있습니까? 그, 택시 기사도 했고. 아니, 택시 기사 하시다가 왜 이렇게 혼자서 요즘 직업도 안 쓰는 것 같아 보이는데. 그래, 환경 때문이겠죠. 환경 때문에. 네. 불만은 없습니까? 불만은 좀 회사가 불만입니다. 네. 정부가 불만이 아니고 회사가 불만입니다. 어떤 회사가? 운수회사. 운수회사. 아. 네, 운수회사 좀 불만이 많습니다. 요새 택시 하고 있습니까? 안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 뭡니까? 이명박 하고 싶은 말은 조금 막 더 노력해달라. 더. 희망이 있습니까? 희망요? 있습니다. 뭐 어떻게 희망이 있습니까? 나 살아갈 수 있다는 희망이 갖고 있습니다. 명? 아, 예, 그렇습니다. 아까 저 빨갱이들은, 아, 빨갱이 진보신당들은 이명박이한테 희망이 없다 그러던데. 아니, 근데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희망 아닙니까? 예. 우리 자신이 희망입니다. 나 자신이 희망입니다. 내가 희망이 없으면 희망이 없는 거죠. 내 자신이 희망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.